첫 소리 문제부터 풀어보죠. 정하진 도전자 1번부터 4번 중에 골라주세요. 4번 고르겠습니다. 4번. 네. 이웃, 리음, 디귿의 삼음절 도움말 드립니다. 짧은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마디. 정답입니다. 듣기로는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라고 들었어요. 네. 제 도전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네. 아, 엄마 제가 그때 3등을 했었는데 3등은 네. 엄마 3등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처럼 정말 본선에 출연하는 것만 녹화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좋았는데 네. 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 엄마 다시 한번 도전해보마 해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오늘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엄마 모습 보여주자고요. 네.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선 도전자 첫 소리 문제 풀어볼게요. 1번 하겠습니다. 1번. 히읗, 시옷, 지읒의 삼음절 도움말 드립니다. 더위를 피하다. 피서지 하겠습니다. 피서지 정답입니다. 바로 가족분들을 바라보시네요. 다음은 이태현 도전자 2번과 3번 중에 골라주세요. 저는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 히읗, 치읓, 이응, 비읍의 사음절 도움말 드립니다. 두 편이 같음. 피차일반 하겠습니다. 피차일반 정답입니다. 이태현 도전자 몸이 바짝 굳어 있어요 지금. 좀 긴장돼가지고. 네, 눈동자만 돌아가더라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성곤 도전자 2번 남아 있습니다. 세로로 오음절. 기역, 리음, 시옷, 디귿, 이응의 오음절 도움말 드립니다. 몹시 더운 날씨. 답은 가마솥 더위 하겠습니다. 가마솥 더위 정답입니다. 이제 표정이 좀 밝아지시네요. 네. 조금 편안해 보이십니다. 예. 좀 나아지셨어요? 예, 저도 마치니까 좀 나아지네요. 이 긴 걸 내가 맞췄다. 자신감 살짝 올라오죠? 예. 자, 이렇게 첫소리 네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네 분 모두 맞히면서 100점씩 획득을 하셨습니다. 손에 땀을 쥐는 접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다들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지? 화가 튀어나오네. 화가 많이 나셨어, 지금. 과연 100점짜리 마지막 문제 5종의 물을 거둘 분은 누가 될까요?